대학교 총무 강민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갑자기 이런 시간이 마련이 돼서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 무슨 스피치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우리 저 강사님 한 분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 오셔서 이분께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의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2019년도 12월에 여기 청주대학교 평생교육관에서 이제 교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12주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제가 뭔가 무슨 치료에 대한 어떤 뭔가를 좀 알게 돼서 대가가 돼서 뭔가를 할 줄 알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12주를 제가 꼬박꼬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저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예? 12주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따라했는데 12주 동안 뭘 했냐면요, 저는요, 제 고정관념하고 좀 싸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첫날 제가 웃음치료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왜 와있지? 내가 생각했던 웃음치료하고는 다른데?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교육 방법이 좀 다르네? 그런 거하고 전 굉장히 많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왜냐면 그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열심히 그냥 교재를 준비해가지고 막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육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웃음 치료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틀이 없더라고요. 교수님의 어떤 그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재활 교육과 또 같이 이렇게 뭐 체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이 돼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웃음 치료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웃음 치료가 뭔지. 근데 참 이상한 것은 12주 동안 그냥 감히 이게 웃음 치료가, 내가 뭔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걸 접근했구나. 그러니까 제게 남는 게 뭔가 이렇게 딱 보자,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이렇게 딱 일정한 그런 게 들어와, 일정한 교육이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유롭고 너무 창의롭고 어떤 뭐 이게 범위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웃음 치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요즘 세상 고등학교 나와서 강사라고 할 수 있는 타이틀을 달 수 있나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웃음 치료만큼은, 또 실무 강사들만큼은 그걸 뛰어넘더라고요. 네. 무엇이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창출해내는 사람이 강사더라고요. 일정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교육 수준이 높으시면 높으신 대로 잘 이끌어 나가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아 가기까지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저는 좀 깨달음이 좀 늦고 배움이 늦고 뭔가 이렇게 배우면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한 3년, 지금까지 한 배우고 나서 지금 3년 되니까 이제 강사로 뜁니다. 뭐 그간 뭐 코로나가 있어서 많이 접할 기회가 없기도 했었지만, 네, 이제서야 뛰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무엇보다도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받고 나서 자격증을 땄지만 장로 면허가 되기 쉬운 게 바로 이 무슨 치료더라고요. 네,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나 그냥 자격증 딴 사람이에요. 나가서 운전을 못해요.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못 시키고요, 날 살리질 못해요. 자격증만 가지고. 그래서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그 생활화의 첫걸음이 바로 매주 나와서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바탕 웃고 가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먼저. 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근히 긴장하는 거 알아요? 어디든 와서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은근히 긴장해요. 네, 사람들 눈치 보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나만 생각해서 내 스트레스 좀 풀어봐요. 네,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웃음을 한번 웃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자, 웃음 한번 웃어볼게요. 3원칙 있죠? 건강하게 웃는 3원칙. 건강 웃음 3원칙. 뭐죠, 첫 번째? 첫 번째. 자격증 다 따신 분들인 것 같은데? 크게 웃자! 맞습니다. 크게 웃습니다. 왜 크게 웃나요? 크게 웃는 것은요, 자신감을 회복시켜줘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줘요. 우리가 여기 와서 앞에 섰을 때 뭔가 말하기 좀 그렇고, 떨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주는 게 크게 웃는 거래요. 왜냐하면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확 돌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편안하게 해줘요. 참 놀랍죠? 이런 작용이 돼요. 우리가 웃음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신김치, 신레몬. 이거 내 앞에 없더라도 그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그 느낌이 확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침이 돈다는 것이 이게 바로 호르몬이 나오는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지만 내 몸에 호르몬은 잘 못 느껴요. 그냥 기분으로 느끼는 거예요, 호르몬은. 예. 근데 내가 확 많이 웃고 크게 웃으면 그 호르몬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온다는 거죠. 마치 그냥 입속에 침처럼. 네.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잖아요.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또두 번째 뭐예요? 길게 웃으라고 했어요. 길게 웃으면 수명 연장된다 그랬거든요. 네. 이거는 복식 호흡을 하는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네. 웃음이, 왜 그런 말씀 있죠? 어르신들 보면 그 어르신들의 그 목소리, 소리를 듣고 그 어르신의 건강 테스트를 할수 있다고. 목소리가 약하신 분들은요, 건강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약하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굵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배가 단단하신 거예요. 네.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힘은 이 뱃심에서 나오는데 길게 웃을 때그 뱃심을 기르는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네. 세 번째가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고. 온몸으로 여러분 웃어보셨어요? 진짜 막 미친 듯이 웃으면요, 땀나는 거 느껴보셨어요? 이게 바로 100m 운동 효과래요. 오, 전그 얘기 듣고 처음에 진짜 놀랐어요. 나 100m 죽으라고 뛰면 진짜 힘든데 그렇게 온몸으로 웃으면 100m 달리는 효과를 본다고? 진짜 놀랐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웃으면서 웃음 감사하면서 살 많이 빠졌어요. 이전보다는 더 많이 쪘었거든요, 이전에는. 그래서 운동 효과도 있다는 걸 저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웃음은요, 예로부터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지만 우리는 웃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웃질 않아요. 네, 이 좋은 약을 가지고 우리 몸에 백신이잖아요. 면역력 생성하는 백신. 네.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나부터 건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에 강사 뛰어들었어요. 네, 강사하고 막상 해보니까 강사 일이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고요, 진짜 100% 달라요. 마치 나는 앞모양의 어떤 앞쪽의 근육만 쓰는 사람이었는데 뒤쪽 근육까지 다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온몸의 근육을 다 쓰면 제가 더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항상 앞쪽만 바라봐서 나는 앞면만, 앞에 있는 근육들만 썼어요. 근데요, 이제는요, 뒤까지 다 써요. 머리가요, 100%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좀 떨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떤 꿈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꿈좀 크게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완전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3년 전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저하고는요, 지금 100% 달라졌어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나 내일 강의 가서 뭘 해야 되지? 뭐 하지? 이걸로 막 부풀어 있어. 비록 잘 못 따라 하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하는 거지만 이것마저도 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앞에 나오는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 저 굉장히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네. 근데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이제 인간관계도 좀 달라집니다.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요. 네. 그러면요, 삶의 질이 또 달라져요. 전 그렇게 믿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분이 60몇 세신데, 60, 한 70 거의 다 되셨는데, 자기의 10년이 그렇게 기대가 된대요. 앞으로의 10년이 그렇게 기대가 된대요.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70대 된 어르신이 한 80대 돼가지고 무슨 기대가 돼요? 나이 들고 노인이 될 건데 무슨 기대가 되겠어요? 근데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저 사실 50이면 다 사는 줄 알았거든요.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할머니의 길에 접어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더 씩씩하게, 더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귀한 시간 매주 이렇게 낸다는 게 어렵지만, 가치를 가지고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앉아서, 네. 교수님이 나와서 해보라 그러면 5분이든 3분이든 나와서 한번 해봐요. 그게 시작이에요. 저도요 막 교수님 왜 갑자기 시키고 그래요 이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시작했는데도 10분 이상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장족의 발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부회장님이 진짜 해보셔야 되는데. 무슨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예예. 자, 크게 웃고 두 번째 길게 웃으라고 그랬어요. 길게. 어르신들한테 제가 길게 웃으라 그러면 사실 저 길게 잘 못 웃거든요. 15초간을 웃어야 되는데 어르신들 숨 끊겨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짧게 세 번을 웃자고 해요. 5초씩, 5초씩, 5초씩 이렇게 세 번 길게 웃고 요거 잊지 말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생각나면 한번 웃어보자 집에서 미친 척하고 예 그렇게 유도하거든요. 자, 5초씩 한번 웃어볼까요? 길게 웃을 땐 크게 웃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하게. 자, 한번 웃어볼까요? 자. 그렇죠. 한 5초 되나요? 아, 좀 짧죠? 네. 자, 또 한번 길을, 숨을 좀 쉬면서. 자, 시작. 네. 살짝 뒤에 땀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자주 반복을 하시면 배에 힘 생기고요. 뱃살도 빠지고요.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온몸으로 웃기예요.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고, 온몸으로 웃고는 박수도 치고요. 발도 치고요. 온몸을 다 사용해요. 특히 배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크게 웃어져요. 네. 한번 웃어볼게요. 자, 크게 웃습니다. 크게 웃을 때요. 여러분, 제발, 남들 보지 마요. 나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 이거 100m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아. 그 효과 좀 내보자고. 뒤에 땀이 쫙 나야 돼요. 길게 웃어요. 아셨죠?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 하는 거야. 어우, 저 강사 특별해. 그 특별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좀 이상해, 미쳤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도 해요. 그런데도 제가 즐거워요. 네. 이렇게 웃고 나면요, 진짜 땀 쫙 나요. 네. 이런 웃음을 평소에도 웃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집에서 열일하다가 이거 웃게 되나요?
애들 앞에서 웃게 되나요? 남편 앞에서 안 웃게 되지 않아요? 남편만 보고 그냥 열받지.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정말 웃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정의 주부는 정말 꽃이거든요. 엄마가 웃냐 안 웃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웃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일찍 배울 걸 그랬어요. 애기들 자랄 때 그냥 좀 많이 웃어줄 건데 맨날 죽상만 하고 있었어. 네. 이렇게 웃으시고 자 딸린다. 계속 웃어. 박장대소 준비 왔어요. 시작 이렇게. 박장대소 이런 이런 퍼포먼스. 자, 이 꺼리 오늘 이거 보여서 보자. 아 이런 거. 네네 원칙대로 가야 되겠어요. 자 이 꺼리 올리겠습니다. 자 박장대소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자 이 꺼리 올리고 한번 해요. 자 시작. 이 꺼리 올리고 이 꺼리 올리고 웃어 보자 하. 웃어 보자 하. 뭐지? 네,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 몸으로 웃자. 아 참나. 아, 자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막 웃는 게 막 이상했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러세요? 네. 네, 처음에는 이게 막 억지로 웃는 웃음 같아서 너무 싫었는데요. 이게 억지로 웃어야 돼요. 제가 요번에 여기 청주 내덕 노인복지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한테 웃음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왜 웃으라고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 고독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충청도가 고독사 순위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어르신들 포함해서 요즘에는요. 20대, 30대 젊은이들까지도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고독사라는 게 뭐냐면 누가 죽어도 죽은 줄 몰라. 모르고 일정 기간 흐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발견되는 그게 고독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매일 누군가랑 통화하고 매일 누군가하고 이렇게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면 고독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고독사가. 이 고독사 영상을 제가 한 두 개 정도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 어떤 임용고시를 보던 어떤 청년이 고독사, 그러니까 고독사는 죽으려고 제가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1점 차이로 떨어졌대, 임용고시를. 응?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1점 차이로 떨어져서 그걸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 회의감이 들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자기랑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또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붙고 자기는 떨어져서 혼자만. 그러니 그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그 한동안 우울에 빠져 있었대요. 우울. 그 우울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네. 그 우울은 뭐냐면요. 그 청년도 같은 고백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날 정신을 들어보니까 내가 유서를 쓰고 있더라. 어느 날 정신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요, 죽어야지 하고 뛰어드는 게 아니래요.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난간 앞에. 아, 저 바깥이 너무 예쁘다 하고 앉아있다가 서있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16년 전에, 13년 전에 했어요. 집이 이제 부도가 나서 집을 홀랑당 이렇게 날려먹고 그냥 뭐죠? 뭐 가스 배관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오피스텔 건물이면 천장이 높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거기에 백일쟁이 막내하고 3살짜리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다 홀랑당 날려먹고. 근데 첫날은 괜찮았어요. 둘째 한 셋째 날 되니까요. 이게 가스 배관이 없어서 브루스타로 밥을 해먹는데 처음에 멘붕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밥을 국을 어디 나가서 야외에서는 먹었지만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그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애도 보기 싫어요. 근데 우울이 온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집 앞에 있는 곰탕집에 그 애기들을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리고 제가 가는데요. 맛있는 곰탕을 먹으러 가야지 했거든요. 제 의식은 그래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앞에 갔대요. 그 애들을 데리고요. 도로가 앞에 갔대요. 우울은요.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우는 작업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혼자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스스로를 깨울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치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우울인 거를 발견하고 깨닫고, 아, 이거 나 깨워야지. 아,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자꾸 웃으려고 해야 우울을 깨버려야 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웃음 치료를 배우려고 왔었을 때, 아 뭔가 막 개그맨처럼 교수님 막 개그맨처럼 강사님이 막 아 코미디언처럼 막 웃겨줘야지 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막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왜 웃기지도 않는 웃음 치료를 한다고 저렇게 앞에서 계셔가지고 사람 현혹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저기 팔짱 끼고 다 들었어요. 저 웃음 치료를 세상에 그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 웃음 치료는 누가 웃겨줘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웃는 훈련인 거예요. 스스로 웃는 훈련. 네. 그게 있어야 내가 필요할 때 웃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코미디언이 나와줘야 되고 TV 틀면 누군가가 와서 웃겨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우울 속에 있는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계속 우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깰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웃음이라는 것도요, 깊은 우울에 빠져본 사람은 정말 진정한 웃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하세요? 네. 다음 주에 또 하시고. 네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조물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주셨어요. 네.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셨고요. 그걸 잘 운전해 가느냐 안 운전해 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건 조물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가겠느냐, 우울한 길이냐, 행복한 웃음의 길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훌륭한 웃음치료 강사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